아, 그래서 현대자동차 앞에서 나 테슬라 가자 못 외쳐? 현대자동차 가야 돼? 어? 지금 정문에 왔는데. 근데 잠깐 깜빡이 세워. 미쳤네. 이게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 울산에 공장이 많아서 이게 매연인 건지 앞이 새까맣네. 저희는 울산에 왔습니다. 진짜 공장이 많다. 죄다 공장이야 지금. 양쪽 옆이 양쪽으로 다 공장이야 진짜. 아 그리고 운전이 무서워 죽겠어. 덤프트럭들이 많아서 덤프트럭하고 화물차들이 엄청 많아. 무서워 죽겠네. 주유소도 대빵코. 아 무서워. 빨리 지나가자. 왼쪽 도로입니다. 아 저 화물차 진짜. 우리는 울산대교 지금 타는 거지. 울산대교. 우와 멋있네요. 배 되게 크다. 저 배야? 공장 아니야? 건물 아니야? 저 배잖아 지금 저기 있는 거. 크루즈인가? 1km 앞에 시속 60km. 저 저거 봐. 저 앞에 봐.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진짜 조선소인가 보다. 그치? 나 조선소란 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야. 와 우리 견학 못하나?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한다! 현대 미포 조선! 아,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야, 뜨거워 죽겠다, 씨. 아, 일단은, 네. 여기 먹을 게 아주 많네요. 여기서 일단은 밥을 먹고, 출렁다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그냥 맘스터치로. 가자. 가자. 들어가 엄청 시원할 것 같아. 오, 시원해. 먹어. 어? 뜨거워. 이게 라벤더야? 이게 남북 프랑스 쪽 가면 이게 라벤더 밭 해가지고 막 되게 쫙 이렇게 해서 되게 예쁜데. 예쁘다. 예쁘네요. 아 그래요? 오. 라벤더 이렇게 생겼어. 그쵸? 이게 무슨 소리야? 백고동 소리 같은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출렁다리가 되게 길다. 그치? 사진 찍어줄게. 와 저기 끝까지 걸어가야 돼 지호야. 걸어갈 수 있겠어? 계단으로. 걸어갈 수 있겠어? 그래? 뜨거워. 돌아가고 있어. 흔들려? 밑에 봐봐. 아니 별로 안 흔들려. 흔들리지는 않는데. 아 그래도 흔들리기는 해. 근데 저기에서 좀 흔들릴 것 같아. 우리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줘. 아 밑에 봐봐. 무서워. 흔들려. 엄마 밑에 안 보지. 엄마는 앞만 보고 가. 야, 아직 여기 밑에는 괜찮지. 여기는. 야. 무서워. 엄마. 지호야 뛰지마. 야 엄마. 밑에 오면 안 돼. 아. 못 무서워? 돌아가지. 지호야 너 고등어 보직 있으면 못 가겠다 절대. 파란 데로 가. 파란 데. 자 파란 데로 가. 노란 데 가지 마. 아 나 무서워. 엄마. 자 왼쪽 봐봐. 왼쪽. 흔들지 마세요 엄마. 아 무서워. 자 뒤로 엄마 뒤로. 아 밑에 보지 마 지호야. 지호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지금 손에 땀 났어. 야 박지호 그러지 마. 왜? 지호 찍어줄게. 엄마! 빨리 가. 지호야, 빨리 가자. 엄마, 빨리 저기 가고 싶어. 뚫렸어. 어? 밑에 뚫렸다고? 똑같아? 똑같아. 아, 그래, 알았어. 지호야, 빨리 가. 오 마이 갓. 뭐가 더 뚫린 느낌이야. 우와! 우와, 못 보겠다. 여기 못 보겠다. 못 보겠다, 밑에. 지호야, 빨리 가. 엄마가 좀 늦게 오고 있어. 아, 그래? 아니야 지호야. 야 여기 왜 이렇게 흔들려. 너가 흔들고 있지? 야 누가 흔드냐 뒤에서? 누가 흔들어. 뒤에서 누가 흔들지? 너무 무서워. 빨리 가. 아씨 하지 말라고 진짜. 죽여버린다 진짜. 죽여버려. 아씨 무서워. 야 지금 여기 마지막에 더 흔들리는 것 같아. 그니까 되게 흔들려 여기. 지호야 너 잘 오고 있어? 야 되게 흔들려. 여기 되게 흔들려. 지호야 너 엄마 앞으로 가. 아 빨리. 야 여기 왜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흔들리냐? 어, 마지막에 되게 흔들린다. 빨리 와. 부러지면 어떡해, 애교. 너가 하고 있지, 지금 발로. 안 하고 있어. 너가 하는 거 같은데? 안 해. 쇼, 빨리 가. 어, 아직 끝이 아니야. 빨리 가, 빨리 가. 아, 빨리 가. 아, 오 마이 갓. 엄마 겨땀 난 거 아니야? 야, 지금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 와, 씨. 와, 와. 다시 사진 찍어 줄게. 일로 와봐. AR로 되면은? 우와. 여기가 용골 전망대래. 우와. 와. 저 까마득히 깊다, 그치? 그치, 엄청 깊다. 근데 물 되게 깨끗해. 청년 동굴이래. 청년 동굴. 와, 신기하다. 저기에 청룡이 한 마리 살았는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마법을 부렸대. 아, 진짜? 응. 주워 들어갈래? 그냥 발 한 자국만 나오고, 그냥 발로 나오는 거지. 어? 아니지, 발을 넣자마자 네 발을 확 잡아 끌어서 끌고 들어가는 거지, 청룡이. 그런 다음에 너를 하나씩 뜯어먹겠지, 여기. 귀 한 입, 코 한 입, 눈 한 입, 이렇게. 코, 입, 하고 이렇게 턱 해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누굴 기다리는 거야, 망망대를 보면서. 어, 할미바위. 그런 거 같지 않아? 네. 해봐! 하나, 둘, 셋. 킹카! 하하! 하하! 착각페르. 다리 있는데, 저기. 아, 저거야? 어. 아, 대왕암을 우리 올라가는 거야? 어, 가자, 저기까지. 아, 아, 더워. 덥네요. 오늘도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녀분들께서 갓 조업한 걸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또 있네요. 이렇게 대왕암 근처에. 어, 신라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를 지키고 싶었으면, 어,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왕비가 이렇게, 어. 아, 저 너무 예쁘다. 오! 저야, 겨드랑이. 여기, 여기. 아, 너가 안 보이면, 아, 키 조그마해, 조그마해가지고. 조그만 게. 쬐끄만 게, 뭐, 새끼야. 니가 뭐 보여, 새끼야. 쬐끄매가지고. 우와, 저기 땅 보인다. 오, 되게 깨끗해, 물. 비슷한 저기 땅 보여, 저기. 됐어. 와. 아, 너무 시원해. 자, 세상에 풍파를 겪는다 그러잖아. 바람, 풍. 파도. 파도, 파. 어, 얘 고양이다. 여기. 어, 여기서? 안녕! 우리 스테슬라 가자, 할까? 짜잔. 과연 뷰가 어떨지? 3, 2, 1. 와. 망망대해. 진짜 망망대해네. 대왕암의 빛이네요, 지호가. 내가 오고 싶었던 몽돌해변, 오세요! 여기야? 거기는, 저게 아니네? 우와, 오빠, 오빠! 어, 우와! 거긴 다 자갈이야? 어! 그니까 여기는 그 모래가 아니니까 바다에서 놀아도 전혀 그런, 와! 걱정이 없는 거야! 모래가 들어갈 걱정도 없고, 와, 어. 소주 한잔 하고 어, 진짜, 우와! 그거 진짜 매끈하다, 주호야! 와, 진짜 매끈하다. 그리고 이렇게 놀다가 춥잖아, 바다에서. 어. 그러면 여기가 따끈따끈하게 되어져 있어서 딱 자갈 찜질이 돼. 어. 어, 우와, 저 이거 진짜 따끈따끈. 어, 진짜 매끈하다. 우와, 진짜 매끈한 거 잘 주웠다. 그리고 이것도 평평한 거. 응? 어, 우와, 잘 찾았네. 저 우리 발 담궈 볼까? 여기 돌이 말랑, 아, 뭐지? 맹글맹글해서 발은 안 아픈 것 같아. 아, 그래도 신고 들어가야겠다. 근데 되게 깊어 보인다. 많이 들어가지 마. 어, 여기까지만. 아, 차가! 아, 차가! 와, 진짜 깨끗해! 아, 차가! 이런 데서 이렇게 놀다가, 저기, 여기 뭐냐? 아! 자갈에 찜질하고, 와! 주야 진짜 깨끗해. 깊어 보여 근데. 와 너무 차가워. 아씨 차가워. 오 차가워. 돌 좀 예쁜 거 주웠어? 봐봐. 우와 이건 진짜 매끈매끈하다. 야 무슨 이거 만든 거 같아. 이거 초콜릿 아니야 이거? 초코 이거 깨물어 먹으면 초콜릿 아니야? 빨간 돌도 있어. 빨간. 엄마가 완두콩도 주워줬잖아, 완두콩. 어, 차가워. 발 만난 것도 되게 차가워. 어. 앉아있어요, 지금 따끈따끈해. 돌이 진짜 예쁘다, 그치? 다
엄마가 아까 주운 거 어땠어? 보석, 보석. 야, 보석. 야, 이건 보석이라니까, 보석? 이런 것도 있잖아. 좋네, 여기 자갈 해변. 어? 근데 여기는 장기 캠퍼들인가? 뭔가 이렇게 그런 거 같아. 그치, 너무 이건 심했지? 여보, 어? 노숙 같기도 해. 오늘 새벽에 FMC 금리 인상 있어. 알지. 0.25%를 올릴지 아니면 금리 동결할지 모르겠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웃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울고 있을까? 아, 뭐 0.25를 올리든 동결을 하든 내리든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오르든 떨어지든 뭘 울고 웃어. 그냥 똑같이 하는 거지. 여행이나 하는 거지. 안 그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뭐 이미 사놨고 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뭐 그냥 하던 일이나 계속해. 어? 그러면 되지 뭘. 근데 지금 프리장 보면은 좀 테슬라만 좀 빅테크 중에는 조금 빠지는 느낌? 기분이 좋지 않네요. 구글 많이 올랐더라. 실적이 잘 나왔지? 아, 구글 실적 잘 나왔어. 근데 맛소는 살짝 그 매출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한 막 3% 막 이렇게 약간 빠지는 것 같던데 테슬라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어? 매출이고 EPS고 다 비트했는데? 어이가 없네. 근데 우리 부산 여행 온 중에 그래도 제일 테슬라 주가가 양호하지 않냐? 항상 그치. 오면 그냥 대폭락! 완전 진짜 대폭락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꽤 오른 날도 있고 어제 그냥 뭐 1% 정도 빠졌고 그냥 그냥저냥 양호한 것 같아. 우리가 부산 오기 전에 종가가 262.9였어. 265인가 266이잖아. 올라가 그치. 있어. 그러니까는 징크스는 깼지. 깬 거지. 진짜 폭락했잖아. 야, 돌아갈 때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치. 돌아갈 때까지 봐야지. 오늘이, 돌아갈 때까지. 오늘이 폭락의 시작은 아니겠지? 아닐 것 같아. 뭐 금리를 인상을 하곤 어차피 다 알고 있었잖아 세상이 금리 인상할 거라는 걸.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그런다? 그럴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그냥 이번에 우리 부산 징크스 깰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현대자동차 앞에서 나 테슬라 가자 못 외쳐? 나 되게 각오하고 있었거든. 현대자동차 뭐 가야 돼? 어? 야, 너 친구 아니냐? 되게 김경 닮았어. 아, 나 현대차 앞에서 테슬라 가자 외치려고 그랬거든. 아, 그럼 가는 길에 한번 내비 한번 찍어볼게. 있어? 모르겠어. 내비 한번 찍어볼게. 아, 멀지 않으면 가고 멀면은 그냥 가자. 아니 그리고 울산에서 테슬라 진짜 못 봤지? 두 대 봤나? 한 대? 테슬라 지금 두 대 봤고 광역시 치고 대기 없어. 근데 그게 울산 차인지 아니면 놀러 온 차인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울산에 그렇게 놀러 오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울산에 진짜 광역시답지 않게 놀랐던 게 오토바이가 진짜 많다. 아, 출퇴근을 오토바이라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치. 아까 딱 그 한 5시쯤 되니까 오토바이 쫙 서 있더라. 베트남처럼. 베트남인 줄 알았잖아. 그니까. 하여튼 가는 길에 현대차 빨리 잘 확인하고 내가 자신있게 외칠게 그 앞에서. 사장님 방까지 들리게. 현대차 사장님은 근데 울산에 없지? 공장장님 방에 들리게 외쳐볼게. 알았지? 가자. 해진다. 뭐야? 그럼 테슬라 얘기는 더 안 해? 테슬라? 뭐 울산에 한 대밖에 없다. 그냥 운명에 맡기자. 그냥 뭐 없지.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가자. 지호야. 지호야 레고. 또...